저녁 잔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물 낚시에 나서는데요. 이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먼저 뗀마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그물을 건네자. 난 못하는데 또 지구 사람은 타야지. 나 그물 못 놔. 그물 못 넣으세요? 네. 거꾸로 돼. 거꾸로 된대요. 우리가 그래도 좁은데 많이 우리가 헛다리 짚었어요. 지금 거꾸로 되셨네.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 없고 할머니는 그냥 집에 지키셔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 손이 그러니까 자꾸 놓쳐가지고 엉켜요, 엉켜. 파로우 그물 낚시는 언제나 할머니의 몫이랍니다. 여 파로우에 뭐 잡히는데요? 여기 어종이 다양해요. 쏘가리, 잉어, 붕어, 피래미, 눈치, 장어 아주 엄청 많아요 여기요. 열심히 고기가 잘 잡힐 낚시 포인트를 살피던 할머니. 예. 뒤로 다 대라고. 뒤로 대라고요? 예, 배를 뒤로. 나가 가세로 가게. 예. 예. 자, 명령만 내리시면 어디든지 배를 대드리겠습니다. 노젓는 한의사와 할머니가 제법 손이 잘 맞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주세요. 그물을 연결한 기둥을 깊이 박아 땅에 꽂는 할머니. 그리고 그물을 펼쳐놓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지둔지의 여장부답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낚시를 시작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물 낚시 있잖아요.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또 부자관에 가면 쌈만 하고 그냥 이 뱃놈 못 쪄주면 욕지 아주 막 뭐예요 욕먹어요. 똑바로 쳐라 잘 쳤는데도 바람 불어서 그렇다 이래가면 쌈들 흐려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아유 제가 갈게요 제가 따라다녀야 돼. 그렇게 할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그물 낚시를 배웠답니다. 아유 저 다리 저 물속에도 있어요 원장님. 야 저 호수 안에 다리 숨어있네요. 네. 예, 호숫가에 달빛이 비쳐 예, 예? 예. 산 위에 다리 걸려 있어.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낭만입니다. 경치에 예? 좋다. 낮과는 또 다른 파로우의 낭만 어린 밤. 이제 그물을 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가니까 어디. 이야, 제법 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데요. 우와, 야, 잉어 올라오죠, 잉어. 예? 그거 뭐예요, 그거? 붕어예요, 붕어. 월척짜리, 월척. 월척, 월척도 남아요. 아니, 뭐가 그리 큽니까, 전부 다. 예? 줄줄이 올라오는 붕어와 잉어. 올라온다. 월척 소식에 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요. 대박입니다, 대박. 예? 와, 봐봐, 이거 숨쉬는 거. 나가면. 이거는 잉어야, 잉어. 잉어입니다, 잉어. 예, 이거 받으세요. 야. 맑고 깨끗한 파로호에서 자란 귀한 잉어. 와, 잉어 두 마리.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 커도 이래 이거 커도 이렇게 커 어 짠 청정 호수에서 갓 잡아 올린 붕어와 잉어를 두 손 무겁게 들고 집으로 향해 봅니다.